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전교조 처음 출범했을 때가 내가 러시아에 대사로 나가기 전이었어요. 나는 맞습니다. 사실 교육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교원 연합이랄까, 조합이랄까, 그게 필요하다고 봤어요. 왜냐면 나간 문교 정책이 굉장히 잘못돼 있고, 이 관료적이고, 이 교육의 목표가 뭔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이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선생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다 하는 걸 믿었기 때문에 이 교사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참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예, 이제 그 참교육.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그런 좋은 뜻으로 뭘 하면은 꼭이 반대한민국적인 그 사상을 가진 조그만 수가 들어가서 속에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역사부터 왜곡시키는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건 아주 전형적인 레니니스트 수법이에요. 역사적으로 아주 그 발달된 것이고, 그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거. 그건 아주 스탈린 때 극치에까지 이르렀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제대로 공부를 하지는 못하고, 그 중요한 대학 시절이라고 하는 걸4.19 이후서부터 적어도 87년까지는 거의 모든 대학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데모를 했잖아요. 공부를 안 했고, 그때 특히 광주 이후에 그이 운동권 교재에서 이제 쓰인 것들은 레닌주의 사상에서부터 스탈린 때 나온 책들 뭐 이런 것들이 소련에서조차도 너무 왜곡이 심하고 거짓이 심해서 폐기 처분된 책들이 있었어요. 이 스탈린이 죽고 나서 스탈린이 많이 날조해서 예를 들면 트로츠키가 반혁명 제국주의의 앞잡이라고 쓰고 역사에서 완전히 추방하고 하는 정도로 이 잘못된 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938년에 나온 공산당 약사, 짧은 공산당 사라는 거. 그게 이제 소련에서 아주 제1의 교재였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 운동권에서 다 읽혔는데, 사실은 그런 책들 한 60권 가까이를 소련 공산당이 59년에 폐기 처분을 했어요. 너무 황당한 오죽했으면 소련 글씨입니다. 공산당이 폐기 처분했겠어요. 그거를 우리 운동권에서 일본 무슨 번역판이니 뭐니 등등 해서 들어와서 운동권 교재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 그 지식인들이 얼마나 무직하고 해독성이 있는 존재들이 됐는지 맞습니다. 그걸로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소련에서 이제 그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구호가 나온 게 체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 맞습니다. 그건 가짜였으니까 이제 진짜 사회주의 이제부터 해야 맞아. 되고,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건 이제 완전히 그이 재건축을 하자는 거거든요. 전부 새로 짓자. 그리고 이제 데모크라티 자치야라는 게 민주화라는 건데, 그동안까지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다는 걸 자인하고 나온 거고, 글라스노스트라는 건 목소리를 낸다 뜻이에요. 언론의 자유. 그때까지 그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왜곡된 건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거꾸로 주사파들이 설치게 된 이유가 바로 바로 그그 뒤였어. 예 소련에서 이제 지금 다 없애려고 했던 걸 우린 그대로 그 받아가지고 지금 그게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이 서울대학교 사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미국 중간에 미국 유학을 가서 이제 귀국을 한게 82년 바로 유신 선포되기 한달 전이었어요. 유신 체제라고 하는 게이 일본의 군국주의를 바탕으로 반공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한 거야 한걸 저는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미적인 요소도 상당히 들어가 있던 그런 체제요. 한국적 민주주의니 뭐니 해서 서양의 민주주의 전통 같은 것도 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유신 그이 이데올로기랄까 하는 것 가운데 민족주의적인 거는 받아들여지고, 신체제적 반공민주주의가 아니라 반체제적 민주주의로 이게 왜곡이 돼버렸어요. 왜곡돼. 그러니까 종족주의로 그냥 종족주의. 막그이 변모가 됐죠. 근데 공산주의라는 건 본래가 국제 이데올로기인데 맞습니다. 그게 묘하게 배합이 돼서 우리한테는 가장 부정적인 것만 들어온 거예요. 근본적인 그 인간교육, 인문교육의 그 바탕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은 그 이승만 박사 세대, 그분이 1875년생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후, 그 다음 세대, 뭐, 정주영, 이병철 그 세대만 하더라도 1910년대. 우리나라의 그 이
이 뭐랄까 유기적인 뿌리들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기본. 예. 어떤 종교나 어떤 사상에도 그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행동한다는 거는 최소 맞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뭐 한다 하는 이게 이제 다 있는 바탕 위에 민주주의고 공산주의고 뭐 이게 들어가야지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지 그 바탕이 없는 데는 어떤 제도가 가도 그거는 항상 맞습니다. 예, 나쁘게 맞습니다. 변질될 수가 있어요. 톨스토이가 그 참 이 소설가로서 대예언자였는데 19세기에 이 러시아 혁명 한참 얘기할 때 그분도 이제 혁명을 얘기했는데 그분은 이제 도덕 혁명을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민주주의가 다 되면 사람들이 해방이 돼 가지고 길을 펴니까 생산도 증강되고 뭐 다 이런 면이 있다. 그런데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부패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군주제 하에서는 군주 언저리에 몇 사람들만이 권력 맛을 알지 일반 사람들은 권력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열심히 일해서 자연에 적응하면서 이 가까운 이 가족들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하다 죽으니까 맞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할 여지가 없다. 근데 민주주의가 되면 권력을 조금씩 나눠주니까 인간 모두가 그 유혹을 받는다. 권력을 악용할 유혹을 받는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갖는다. 이랬거든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습니다. 큰 권력은 큰 권력대로 크게 부패하고 작은 권력은 작은 권력대로 부패하고 인격체로서 그 인간이 정말 그 이 자기 이외 이상의 어떤 큰 존재 뭐 우주의 질서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뭐 있다 하는 거를 하고 우리 어렸을 때 같이 뭐 낱말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하는 식의 뭐 이런 기초가 맞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고 나면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